당신이라면 당신이라면 가시밭도 꽃길이요 상처도 사랑입니다. 세상이 다 내 것이요 이 몸은 떳하니 꿈꾸듯 사는 세상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이 다 내 것이요 이 몸은 떳하니 꿈꾸듯 사는 세상 감당할 수 없어요. 씨를 여기서 뵙네요. 하하. 네, 반갑습니다. 네, 워낙 또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인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도전장을 내셨어요? 추천도 있었고요. 네. 노래는 제 인생의 정말 후반기에 새로운 인생이거든요. 그렇죠. 어둠이라는 세월을 50년을 살았어요. 네. 캄캄한 어둠의 세계에서 좀 주먹자랑을 하면서 살았는데 50이라는 평생을 나머지는 노래를 통해서 행복을 좀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도전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이 노래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에게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저는 이향수 씨가 가수라는 것도 알고 있고 권투 선수라는 것도 알고 있고 많은 자원봉사며 좋은 일 하시는 분인 줄은 알았는데 라이브는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았어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친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김진효 선생님 솔직히 평해 주세요. 모르시죠, 잘 이향수 씨? 전혀 네, 오늘 처음 뵀습니다. 처음 봤죠. 그러니까 심사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이 실버스타 나와서 심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이를 먹어서도 정말 멋지게 나이를 먹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왜냐면 나이를 먹을수록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그래도 잘 이끄시는 것 같아가지고 보기가 좋았고요. 노래 오늘 유난히 출연자들마다 노래가 다 슬로우 락이 좀 많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슬로우 락이 정인성 씨가 얘기했나요? 슬로우 락의 어떤 그런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음정도 약간 불안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노래가 그래도
이 자기 자신한테 잘 맞는 노래를 선택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듣기 좋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유성 선생님 항상 선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는데 본인 노래를 선곡해왔습니다. 선곡 잘해왔습니까? 우리 이향수 씨가 갖고 있는 감성하고 잘 어우러진 노래를 갖고 오셨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멋있다. 아. 야, 남자가 참 멋있다. 옷 멋, 야, 태가 멋있다. 나도 저렇게 돼보고 싶다. 아유, 자 우리 이향수 씨 그래도 늘 이렇게 좋은 일에 앞장서다 보니까 많은 예. 분들이 또 좋아하고 옆에서 많이 또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또 저 팬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 팬들을 위해서 네. 실망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서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멋지게 도전하고 있는 이향수 참가자였습니다.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